일본 과학 논란 뭐야? 아, 그 요즘에 그 조은희님이 안 좋은 일이 엄청 큰 일이 생겼잖아요, 관련돼서. 난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정도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미친 거야, 진짜로. 미친 것 같아, 나는. 나는 조은희 잘했다는 게 아니고, 조은희 씨가 잘못한 게 있죠. 확실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 사람을 살인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연쇄살인마 수준으로 악마로 만들어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인간은 원래 비이성적인데, 인간이 언제 가장 비이성적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진짜 쉽게 해요. 그리고 주호민 씨도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게 교사의 이 직장도 잃게 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좀 큰 피해를 줬지만, 그래서 잘못한 게 맞고 그거는 법이 결정할 문제고 그렇지만,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욕할 일인가? 아니,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비이성적인 이기적인 선택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이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막 주호민 씨 그 해명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명글 같은 거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자기의 선택이 왜 이렇게 했는지 막 늘어놓고, 그런 다음에 뭐 잘못 그 사과할 것도 사과하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댓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이기적이게 아예 잘못은 사과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기심만 계속 부리시네요, 막 이런 식인데, 사과를 했는데 듣질 않아. 왜냐면은 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주호민 씨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서 진짜 사람들이 나는 정이다 이러고 이 주호민을 욕하는 게 아니고 욕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이러는 거고. 또 그 주호민의 아이를 모든 학교에서 전화 보는 거를 막아야 된대요. 다들 이렇게 막자고, 운동을 하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댓글에 이렇게 써있어. 아이를 폭탄 돌리기로 만드신 주호민님 참 대단합니다, 이러는데, 폭탄 돌리기는 자기들이 만들었으면서, 자기들이 주호민 아들을 폭탄 돌리기로 만들었으면서 주호민이 아들을 폭탄 돌리기로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게, 자기들이 만들었잖아, 폭탄으로 그 애를, 자폐애를. 당연히 자폐 걸린 게 권력도 아니고, 자폐 걸렸으니까 나는 최우선, 항상 최우선시 돼야 된다, 절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증오와 혐오를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로 다시 생각해야 돼. 진짜 내가 만약에 근데 말해도 절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함. 말해도 저 이거 얘기하고 해도 아무 의미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래?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랬나 보네 하고 그냥 넘어가. 그냥 막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막 사람을 쳐 죽였거나 뭐 요즘 같으면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그것도 범행 동기가 없어,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한마디씩 욕을 하지. 근데 인터넷에서는 또 그게 또 달라. 가장 우리가 처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나는 사실 진짜 댓글을 안 달거든. 댓글 안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용찬우도 난 존나 이해 안 감. 용찬우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뭐 그런 발언을 했건 뭘 했건 그 사람의 입장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잖아. 누군가가 그 사람으로 피해를 받았나, 그건 또 아니거든. 자기가 뭐 터무니없는 말을 많이 한대. 그냥 나르시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틀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하더만. 그냥 그러면 냅두면 되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 용찬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뭐 그 사람을 까면은 뭔가 치트키 같은 느낌? 오 쉣. 봐봐, 지금도 그러잖아. 어이구야.
오오오오 야 여기 문 닫아야겠다. 문 깨지겠다. 문 닫아놔도 바람이 새 들어오네. 거기요? 잘 알고 까라. 그런데 내가 잘못 말한 게 뭐가 있어? 누가 피해를 받았어? 그래서 별로 안 부네요 바람이. 아니야 저거 방금 확 흔들리더라고. 용찬우가 뭘 잘못했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거밖에 더 있어? 난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막 까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광기에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들었다고? 누군가를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시비를 존나 걸고 다녔어? 선시비를?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선시비를 특정인을 딱 잡아갖고 대상을 잡아갖고 그 사람을 먼저 깐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사실 애매하긴 해.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바디 프로필 찍는 새끼들 참 이해 안 가더라. 병신들. 어차피 그거 뭐 포토샵으로 다 만지고 그게 진짜 바디 프로필 맞냐? 보여주기식이잖아 병신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들을 욕한 게 되는 건가?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건가? 근데 내가 진짜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그거 별로 기분 안 나빠. 나를 특정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범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그 말이 나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 아프리카 하는 BJ들 다 병신 새끼들이더라. 걔네들 참 이상하더라 애 새끼들. 다 불량하고 막 아프리카 BJ들은 믿고 걸러야지. 그럼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냥 그런 생각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나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정인을 잡아갖고 먼저 욕을 했다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의 팬들도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 아니 뭐 바이크 타는 애들 뭐 그 다 모두가 혐오를 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싸잡아다 깔 수 있지. 병신 임방충 새끼들. 지능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인방이나 보면서 인생 축내고 있는 거야 개병신 새끼들. 욕하면 기분 나빠? 내가 거기에 해당 안 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대한민국에 아니 애초에 야 진짜 씨발 헬조선 십센징들 진짜 센징이 했네. 중국 욕할 처지가 되냐 십센징 새끼들. 내로남불 좆대잖아 조센징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까는 거야? 웃기대니까 이게. 그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열받으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겠지. 내가 찔려서겠지. 내가 안 찔리면 되는 거 아님? 그리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애초에 조금 멀리하는 게 맞긴 해 사실은.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르시즘에 그게 달한 사람 같아. 마치 앤드류 테이트 마냥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은 사실 뭐
뭐? 이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해? 병신이네 하고 넘기면 되지 않나. 어, 막 거기가 찾아 들어가갖고 진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찾아서 들어가고 팩트체크하고, 야 사실 용찬우야 이 병신아 사실은 팩트는 이런 거야, 미친 편협한 쓰레기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이렇게 씨부릴 그럴 게 아니야 개새끼야. 네가 뭐 노력을 해봤어? 뭘 해봤어? 아무것도 안 해본 주제에 네가 뭔 씨발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들 싸잡아다 욕해? 개버러지 새끼야. 씨발로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냐? 족같은 새끼야.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해져? 이렇게 하면 용찬우가 그 말 알아들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어, 뭔 말인지 알지? 응?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해갖고 혐오를 더 증폭시키냐 이 말이야 나는. 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근데 우리가 너무 그 혐오와 그런 편협한 그런 확증 편향이라 그러지? 왜? 어, 뭐 이런 사람은 뭔가 좀 어떤 제가 자기 생각이 딱 있는데 그게 딱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이제 울타리가 쳐지고 그러면서 그거 이제 계속 빌드업이 되는 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빌드업이 되는 게 내가 취합하는 정보만 계속 찾거든. 나한테 내가 믿고자 하는 정보만 계속 찾으니까 자꾸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럼 이제 편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말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여기 방송 BJ가 그런 방송은 안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방송 조장한다고. 뭐 어떤 걸 조장했는데. 내가 봤을 땐 넌 그냥 불만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싫은 거지. 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싫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또. 어. 근데 나는 딱 그런 감정에 대해서 딱 얘기해 줄게. 그건 열등감이야. 병신 새끼야. 네 의견 하나, 네 생각 하나도 피력하지 못하면서 이럴 때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시비나 걸고 잽이나 날리고 도망가는 그게 열등감이지. 모질한 새끼야. 불쌍하다. 불쌍해. 아무튼 좀 진짜 그 뭔가 혐오랑 증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긴 한 것 같아. 어. 나도 잘못했다고는 나도 생각을 하는데 막 와 막 확대 해석해 갖고 정말 어 사람을 아예 재기불능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 같더라고. 자기 자식만 중요하고 자기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인간, 그러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교사의 직권을 박탈한 아주 파렴치한 쓰레기로 만들었더라고 사람들이. 어. 근데 또 그런 게 또 있지. 고작 이런 거 갖다가 고소를 한다고? 그런 뭔가 아쉬움은 있어 사실은. 어.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만 괴물로 만들 정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 어. 이병헌 박서준 실물. 안녕하세요. 오, 비율이 확 다르긴 하다. 비율이 확 다르네. 어. 박
박서준이 워낙 키가 크니까. 아가씨라는 단어가 불쾌하다고. 알바생을 아가씨라고 부르면 싫다. 보통 저기요 하지 않나? 근데 난 저기요도 안 해. 저기요도 되게 기분 나쁜 톤이 있다. 저기요! 저기요! 이거 기분 나빠. 제3자로서 그거 보니까 되게 경우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혹시 젓가락 있나요? 예, 저기 혹시라 그래. 맞아요. 나 저기요라고. 저기 혹시 막, 그치? 예. 난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뭘 찾는 게 있어. 저기 혹시 물티슈 어디 있어요? 아 여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그래. 난 차라리 저기 혹시가 좋아 여러분들. 어 아 진짜 이거 리얼임. 저기 혹시 어 저기 혹시가 나. 아 그지 사장님처럼 보이는 사람한테는 사장님이라고 하지. 어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모라고 하고. 근데 마트에서 이제 젊은 알바생이 딱 보인다? 그럼 저기 혹시가 가는 거야. 딱 정의를 해줄게. 4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점원으로 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 나이 또래의 여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모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근데 그거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만 통용이 가능해. 그럼 마트 같은 데에서 계신 이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저기 혹시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이런 것도 싫으면 내가 왜 당신을 부르는지 이유부터 얘기해. 그 본론부터 얘기해.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하잖아. 그러면 종이컵 어디 있어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형을 안 쳐다보면 어떡해. 그래서 저기 혹시라고 하지 않아. 네. 목적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야. 조금 커야 돼 목소리가. 혹시 머그컵 어디 파는지 아세요? 안 나와가지고요.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맞아. 그것도 괜찮아. 죄송한데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리고 인위적이야. 죄송한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인위적이야. 그거는 이제 생판 모르는 남에게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생판 모르는 남에게 뭔가 물어볼 때 그때는 저기 혹시 죄송한데요는 괜찮아.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신뢰가 안 된다면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말 한마디가 좀 다 다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아는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고 쳐도 아 이거 좀 해주시지 힝 이랑 이것 좀 해주시지 참 힝이랑 참밖에 안 바뀐 거거든.
이거 좀 해주시지 힝. 이거는 그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참 점점 이 한 글자로 얼마나 많이 바뀌냐 여러분들. 어 그렇지 않아?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힝이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이거랑은 다르지. 예. 힝이 맞지. 힝이 힝이 좀 기분이 안 나빠. 어 참 이거는 그치 성나가지. 37 사회생활 맞네. 힝이랑 참이랑 한 글자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힝도 별로라는 건 별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뺨 맞아야 돼. 어 그런 사람들은 맞아야 돼. 맞으면은 이제 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뭐가 기분 좋은 거야 그럼 대체? 꺼져 그냥. 너 같은 새끼랑 말 안 섞을 테니까 이게 맞지. 예. 그치 이거지. 아, 그거 좀 별풍선 좀 많이 좀 쏴주시지. 저기 혹시 말씀 좀 여쭙는 것을 허락받는 네. 것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좋다. 어, 아무튼 근데 이제 뭐 내가 서비스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바뀐 거지. 상황이 바뀌면 나는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사장님, 선생님. 왠지 이 사람이 30대 내지 40대 같다. 그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근데 50대, 60대 이제 넘어가 중장년층으로 확 넘어간다. 그럼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예. 아저씨라고 하면은 다 싫어해. 어. 아저씨, 아줌마 다 싸우자는 거야. 어. 친한 사이 아니면 그거 하면 안 돼. 무빙이 그렇게 재밌나? 무빙 꼭 봐야겠네. 코트 형 사이 그만 빼 제발. 역대급 캐드먼이야? 미셸 파이퍼 파이어가 최고긴 했지 이때. 어, 와 지금 봐도 정말 섹시하네. 미셸 파이어 요때 배트맨이 아마 팀버튼 감독이었을 거고 배우가 마이클 키튼일 거야 아마. 제가 이때 그 1, 2까지 다 3까지 봤었고 3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어 진짜 섹시하네. 그 다음에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 캐드먼은 뭔가 좀 약간 그런 맛이 없어.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관능미라고 해야 되나? 퇴폐미, 관능미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 앤 해서웨이가 하는 이 배트맨 라이즈 때는 뭐야 얘는. 오, 이 배우는 좀 괜찮다. 오.
대충 다 본 것 같은데? 아니 딱 휴방하기 전 상태로 갈 거야 나는. 아무도 말리지 마. 20대 노 20대 조는 뭐야? 에어컨 세게 틀고 콘센트도 막아버리고 카공족 대처법 공유하고 있다 카페 사장들이. 아 맞아. 근데 커피 한잔 시키고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 근데 나도 그 짓을 얼마 전에 했어. 7시간 있었어. 그 백종원 아저씨 삼척 가갖고 그 문어 먹었을 때 그 영상 있잖아. 아 도저히 너무 더워갖고 이동을 못하겠더라고. 춘천에서 라이더 카페 가갖고 18,000원짜리 그 수제버거랑 그 뭐야 그 뭐였지? 스파클링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에이드 에이드 수제 청귤 에이드 그 세트로 돼 있는 거 18,000원 그거 시켜놓고 그거 먹고 한 7시간 있었지 카페에서. 조금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일반 카페랑은 조금 달라. 라이더 카페는 좀 쉬라는 마음 쉬라는 저기로 있는 곳이야. 그렇게 네가 한 거는 착한 거고 남이 이용한 건 나쁜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했어. 나 너무 죄송하더라고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아 스스로 셀프 미담 푸는 거 이거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보여줄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도 유튜버로 활동한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태백에 영상 찍으러 가다가 너무 더워서 쉰다는 것이 그만 7시간 가까이 신세를 졌네요.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사람들과 꼭 와서 캠핑하고 영상도 찍으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주소입니다. 네 이것은 제 네이버 팬카페고요. 오늘 황만장 포스팅했는데 아까 오신 손님분들 중에서 사진 찍으러 오셨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카페에 올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와갖고 누가 사진 찍으러 왔었어. 오늘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민폐 아닙니다. 한숨 주무시고 가시는 라이더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바이크 타고 장거리 가면 카페에서 꼭 눈을 쉬거든요. 날이 너무 뜨거워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유명하신 분이네요. 캠핑하러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착한 뻑임 아니야? 7시간 있었던 거 그래도 착한 뻑임 아님? 아니 나중에 꼭 많이 팔아드릴 거야 내가. 근데 뭐가 미담이라는 거냐고? 그냥 스스로 쉴드 치는 것 같아갖고 하찮아서 그러지. 그래 양심 고백. 어떤 새끼가 아까 그 모텔 초기 모습이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어. 라이더 카페는 다 쉬었다 가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야. 좀 더 라이더 친화적인 걸 마케팅으로 내세운 거지. 그러면은 이제 대가리가 깨져도 라이더들은 라이더 카페만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정을 베풀라고 온정을 베풀면 베푸는 만큼 나중에 와서 라이더들이 와서 막 팔아주니까. 그래서 사장들도 그런 걸 이제 노렸다기보다는 그런 걸 다 이제 예상하고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어디 아픈가라고 걱정하신 이유도 내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힘들었어. 그렇지. 베풀면 그만큼 돌아온다라는 마인드로 사장님들, 그 라이더 카페 사장님들 다 좋아. 그리고 다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라서 그 고충을 잘 이해해주지. 아무튼
아, 아무튼 여기 또 노 20대 존 카페도 등장. 에어컨 세게 틀고 콘센트도 막아서 카공족 대처법 공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시간 머무는 카공족이 카페 사장들의 골칫거리가 돼버렸다. 노 20대 존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공부를 하는 공간이 카페라는 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양심과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사이에서, 양심과 그 권리 사이에 그 간극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네 명 앉는 자리 그런 데다가 막 노트북 막 해놓고 이렇게 막 콘센트 꼽아놓고 막 귀에다 막 쓰면서 거의 뭐 PC방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리도 부족한데 갸뜩이나 사람들 많이 몰릴 때는 아 약간 좀 그런 거는 좀 그렇긴 하더라. 그래서 카페를 차릴 때 규모가 큰 카페들은 한층 자체를 스터디 룸으로 해놓더만. 그래서 공부할 사람들만 위에 가서 해라. 일반 손님들이랑 딱 이렇게 나누더만. 카공족 기생충 같은 새끼들이라고. 고작 아메리카노 3,000원짜리. 아 방금 떠올랐어. 카공족은, 아니 그럼 카페에서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왜 이렇게 혐오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혐오하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떠올랐어. 카페에서 공부하러 갈 그 카공족들은 구석에 앉아. 뭔 말인지 알겠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안 앉으려고 하는 자리들 있잖아. 구석에. 그런데 앉아라.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으면 딱 좋을 듯? 크게 민폐는 아닌 듯. 그 정도면. 아이고 이 또 수영장에서 다이빙 해갖고 사지마비 된 사람 있네. 환장하겠다. 이거 래퍼 그 누구였냐? 래퍼 그 사람도 수영장에서 다이빙 해갖고 수심 얕은 데서 그래가지고 하지마비 걸려버렸잖아. 하체마비. 더블 K. 아유. 그 사람이 떨어질 때 그런 생각을 했대. 딱 부딪히면서 목이 딱 꺾이면서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딱 들었대. 개 위험해. 더블 K랑 KK는 다른 래퍼네. 더블 K가 아니라 그냥 KK야? KK. K가 두 개길래 더블 K인 줄 알았어. 여자들이 공감 못하는 거, 남자들이 공감 못하는 거. 남자들은 저 아이돌 그룹 보고 여자들은 어떻게 쟤네들 이름 다 외우지? 근데 여자들은 역으로 남자들은 어떻게 쟤네들 이름 다 외우지? 게임 안 하는 사람 저 많은 캐릭터들 이름 어떻게 다 외우지?
We haven't really tested the recall with such a high reinforcement in the exhibit. It may or may not work. No. Yeah. Oh, he's going. Come on. 야, 고기 뜯다가도 바로 가네. 똑똑하다. Oh my gosh. Oh my god. That was amazing. 모텔 갔을 때 공감. 자기야, 여기 진짜 편하다. 침대 짱이야. 그러게, 진짜 좋네. 일로 와봐. 꽁냥꽁냥. 오후 5시. 몇 시에 들어간 거야? 오후 2시에 들어간 거? 그러면은 그 입실 시간에 딱 들어간 거네? 완전 입실 시간에 그냥 모텔에서 하루 종일 있을 생각으로. 근데 이런 데이트를 추구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낮부터 그 들어가 있어 이렇게 쉬냐. 얘기하다 보니까 랄프 약간 저격 같은데? 어? 여름엔 더우니까 실내가 최고입니다. 아, 그래. 난 그래도 뭔가 좀 돌아다니고 그래야 돼.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춥더라도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야 돼.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퍼질러 있으면은 뭔가 이게 너무 추한 꼴을 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여자친구가 이뻐도 24시간 내내 이쁠 순 없어. 이 실내에서 계속 누워있고 하다 보면은 화장도 지워지고 렌즈도 오래 끼고 있어가지고 눈도 뻑뻑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야. 쌩얼 얘기를 계속 슬슬 꺼낸단 말이야. 쌩얼로 입기 싫다고 하면서. 그럼 나는 이제 무심한 척. 아니 뭐 쌩얼이 뭐 그렇게 중요해. 뭐 어때, 쌩얼이랑 뭐 차이 많이 나? 아, 나 괜찮아, 화장 지워도 돼. 그래가지고 화장 딱 지우고 딱 나타나. 그럼 바로 그 얘기가 나와. 누구세요? 아이씨발 누구신데 여기 계세요? 내가 좀 놀리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근데 진짜 누구세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더라. 여자들 화장하는 거 미쳤던데 진짜. 어떻게 하냐. 아이 미쳤어 진짜. 여러분들 겪어본 사람들 알아. 여자들 화장했을 때랑 화장 안 했을 때, 화장 잘 먹었을 때랑 진짜 너무 천지 차이야. 다른 사람이야. 아무튼 이제 뭐 연애 초기인가 보네. 그러고 오후 2시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시간 내로 뭐 야스를 했다는 거겠죠 이거는. 예. 그러고 나서 누워갖고 이제 씻고, 둘 다 씻고 누워가지고 뭐 TV 같은 거나 보다가 맛집 갈까? 그럼 살짝 바로 앞에 나가갖고 근처 맛집에서 밥 먹고. 모텔 데이트가 이런 거구만. 7시쯤에 밥 먹고 돌아와서 먹으니까 졸리네. 뭐야, 먹자마자 또 누워? 한 명이 피곤해갖고 들어눕고 자버리면 또 한 명이 심심하니까. 그러고 또 일어나서 또 한다고? 2차전이야? 그 다음날 이제 퇴실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자는 모습 보고 너와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나? 퇴실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뭔가 쫓기게 돼. 그래서 먼저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가든지 그게 맞지 않나?
둘이 사귄 지 1년 됐어. 같이 목욕탕 가고 싶다고. 고등학생인데. 아니 잠깐만.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용진 씨 너무하네. 어. 가고 싶을 수 있지. 여친인데 뭐. 아 저는 저도 가고 싶었어. 저는 이제 찜질방 갔었죠. 찜질방. 예. 찜질방 가고 저는 이제 황토방이라고 있어요. 그 성인 남자 한 명 누워 있기 딱 좋은 곳. 두 명 누워 있으면 좀 약간 비좁은 곳. 예. 거기가 되게 깊어요. 주변에 자는 사람 많고 TV 틀어져 있고 막 이러면 거기서 뭔 짓을 해도 몰라요. 예. 개꿀자리에요, 개꿀자리. 황토방. 어딘지 알지? 커플 전용. 어. 춤을 너무 막 뭐 옷을 벗냐? 어여여여여 겁나 파워풀한 댄스를 추네. 요즘 쇼츠에 계속 뜨는 오타쿠. 다시는 내 쇼츠에 나오지 마쇼. 이건 마지막 경고요. 못생긴 여자의 삶. 어쩌려고 얼굴이 저렇게 생겼는지 정말 한심하다. 아이고 이분은 좀 문제가 있긴 하네.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양심 없게 생겼다고. 31살? 옥동자로 사... 아니 별명이 옥동자였대. 나이에 안 맞게 부모님 탓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겠어. 뭔가 요즘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뭔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아는 듯이 얘기해버리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런 것처럼 되더라고. 어 위로가 덕박쳐. 코트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 자리가 코트 자리였을 텐데 유. 그건 아니죠. 너겠죠. 개병신아. 미친 새끼. 예. 아무튼 예 진짜 이게 내가 좀 조언 같은 걸 해준다 그래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의 아픔을 내가 직접 느끼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야. 왜 그 키장남도 그렇잖아. 응? 앤드류 테이트가 얼마 전에 그 뭐 키 작은 남자들 용기를 가지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키장남 알파메일이 메시드만 메시랑 저 누구냐 그 권투 선수 걔 있잖아 무패 권투 선수 메이웨더 어 아주 극소수만을 가지고 예시로 들면서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키가 존나 큰 앤드류 테이트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수 없어갖고 욕박았잖아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쁜 사람이 못생긴 사람한테 아니야 못생긴 꼭 생긴 게 다가 아니야 어 너는 너만의 매력으로 그렇게 하면 살아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존나 열받지 어 키가 막 187, 186이야 모델 같아 남자 키가 162야 163 막 이래 그럼 조언을 해줘 조언을 해주는 대상도 중요한 것 같아 요즘은 어 언제까지 외로워야 되나 쓸쓸하다 그녀는 예뻐질 수 있을까 외모 콤플렉스 인생 우울녀 옥동자의 첫 옥동자녀의 첫 소개팅남 훈훈한 외모의 젊은 사장님 이상구 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씨 닮으신 것 같아요 그쵸? 친구 소개해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보는데 행복감도 느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와 약간 유민상님 과네 유민상님 과야 수술보다는 살부터 빼세요 20대 중반의 여자가 한 번도 대시 못 받아봤으면 외모에 하자했을 확률이 크지 대체로 맞다고 생각 남자들 생각보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가치를 못 느낄 외모라고 봐도 됨 이거 부정하는 거 여초식 부둥부둥이거나 이건 이 현실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번호 따는 것까지는 솔직히 외모의 영역이긴 한데 주변인이나 소개를 통한 대시로 못 받아봤으면 다른 요소에도 문제가 있을 확률 근데 번호를 번따를 내가 당했어도 여자 입장에서 그게 차선책으로 번따를 하는 남자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볼 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없어 현실적으로 나한테 번따를 하는 남자가 키가 크고 잘생겼느냐가 중요해 남자 와꾸가 그냥 아무한테나 번따 당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이 나무 두들겨보고 저 나무 두들겨보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나무꾼들이 나무 고를 때 그때 두들김을 당했던 나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 어 나갈 때마다 번호 따 그러니까 이제 딱 남자가 나한테 말만 타인이 나에게 말만 걸어도 뭔지 아는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되게 놀라는 사람은 번호 따임을 많이 안 당해본 사람인 거겠지. 예.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돼. 남자나 여자나. 20대에는 남자들이 성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얼굴, 성격, 몸매 중 하나만 괜찮아도 대시하는데 못 받으면 셋 다 문제임 아니야 성격 좋은 거는 성격 좋아도 이거는 그게 있어 한계가 있어 여자 성격 좋으면 진짜 좋긴 한데 성격이 좋아서 아쉬운 거지 얼굴이랑 몸매가 너무 안 되니까 성격만 좋으니까 좀 아쉽지.
얘 오늘 오슈데이 맞음. 키르기기스탄이란 나라에서 17살 차이나는 연하의 어린 신부를 만난 유튜버? 키르기기스탄의 한 축제에 가게 된 유튜버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여자분이 음식을 주고 전통 음료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키르기기스탄 여자 한 명 휙 하고 체가라고 사위할 생각 없냐고 너 내 딸이랑 결혼해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괜찮겠어? 전 너무 좋아요 하면 쌍 엄지척 너 마음에 든대 어머니가 이어져 버리는구나 근데 너무 어리지 않나요? 15살 차이라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결혼해 네가 좋으면 난 괜찮아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너 진짜 괜찮니? 나랑 나이 차 15살인데 잘 모르겠어 신랑이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게 여기 전통 문화라고 한다 얼마면 됩니까? 3천에서 5천 달러 390만원에서 650만원 에이 뭐 그 정도야 하니까 웃고 넘기는데 No problem 나중에 봐 데리러 올게 굿바이 실화야 이거? 영상으로 봐야겠는데? 키르기기스탄 어린 신부 소라! How much do you need? 3,500 dollars. 15살 차이래? 베게린 타투 많아서요. 많긴 하네. 이게 타투란 좋아하는 것을 새기는 것 정도? 의미 부여를 막 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 이거 너무 예쁠 것 같다 하면은 좀 새기는 편이고 네, 최근에 다리에 했거든요. 근데 예쁜 것 같아서 좀 파격적이긴 한데 예뻐서 했습니다. 근데 예린 양은 이제 말하는 거나 콘서트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애기애기하고 그런데 약간 찐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 되게 소심해 보이네. 칼부림 어디 찔러봐 존만아 뭔데 이거 방검복 한 남자가 방검복을 입고 우와 성능 지린다 아무리 강하게 쳐도 덥습니다 그러자 더 중시한 걸 꺼내는 마체테잖아 저거
하지만 아무런 데미지도 줄 수 없었죠. 옷만 찢겨지겠네. 이번엔 빠따를 꺼내는 남자. 날카로운 물건뿐만 아니라 둔기도 막아줍니다. 놀라우셨던 테스트에 참가한 남성이 회사의 CEO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본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때 절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방공복뿐만 아니라 방탄조끼도 직접 몸으로 테스트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사건으로 인해 각종 쇼핑몰 사이트에서 방공복이 검색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